부천 IC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자 자연스레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무기인 대전차 무기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보병이 저 멀리서 달려오는 전차 위에 기수를 공격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대전차 무기는 반드시 길이가 길어야 했습니다. 혹은 아예 원거리 무기이던가요. 그 결과 각광받은 두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노궁과 창이었죠. 노궁은 당시 위력적인 활이 없었던 중국에서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원거리 무기였습니다. 노궁은 대열을 이루어 달려오는 전차의 발이나 기수를 사격했고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덕분에 춘추 전국시대는 전차는 노궁으로 막는다는 것이 기본 전술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달려드는 전차를 언제나 노궁으로만 막을 수는 없는 법. 노궁 다음으로 사용된 대전차 무기는 바로 창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과와 극 같은 무기들이요. 이 무기들은 창 끝에 갈고리 같은 날이 달려있어 긴 자루로 적을 내려치기 좋았습니다. 또 이 갈고리를 적에게 걸어 마차나 말 위에 타고 있던 기수들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죠. 그러니 이와는 반대로 보병만을 조금 접전해서 그것도 안전에서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대기병 무기로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던 도끼와 둔기는 효용성에서조차 창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시황릉의 병마용갱인데요. 병마용갱 속 병마용들의 무기들을 보면 대부분 노궁이나 극, 과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도끼나 둔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당시의 도끼와 둔기가 그만큼 별로 안 쓰였다는 뜻이죠. 이처럼 춘추 전국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에도 줄곧 창은 중국의 전장 환경에 딱 들어맞는 무기였다 보니 그만큼 중국인들의 창에 대한 편애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편애가 얼마나 심했냐면 중국 영웅들의 무기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죠. 저번 시간 창 시리즈 영상들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창은 전 세계적으로 값싼 무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은 주로 하급 병종들의 무기로 지불되곤 했죠. 그런데 유독 중국에서만큼은 그 반대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창은 하급 병종들의 무기이긴 했지만 동시에 관우와 장비 같은 영웅들이 애용할 정도로 인기 있는 무기였죠. 그런데 그런 창이 도끼와 둔기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으니 이 편애가 도끼와 둔기를 더욱 사용하지 않게 만들었죠. 그런데 도끼와 둔기가 중국 역사 내내 각광을 받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족들의 영원한 수적이었던 북방 유목 민족들 때문이었죠. 춘추 전국시대는 같은 한족끼리 싸우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이번엔 주적이 북방 유목민들로 바뀌었죠. 그런데 유목민들은 말을 타고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사용했던 터라 한족의 전차로는 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전차는 그저 좋은 대보병 무기였을 뿐 좋은 대기병 무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한나라는 곧 유목민들을 상대로 비싸기만 할 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전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그 자리를 기병들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도끼와 둔기가 이제 좀 각광을 받나 싶더니 그 길이가 너무 짧아 대기병 무기로도 적절치 못한 것은 매 한 가지였죠. 그래서 이때도 창이 각광을 받았지 도끼와 둔기는 잘 쓰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병들이 적 기병들을 상대할 때 기병용 둔기를 사용하곤 했지만 이는 중갑 기병을 상대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먼 훗날인 송, 원, 대에 가서야 조금 쓰였습니다. 또한 한족들은 대대로 기병이 약했으며 보병 중심이었던 탓에 기병용 둔기를 사용하긴 했지만 창을 더 선호했죠. 여기에 전장 상황까지 도끼와 둔기의 몰락에 한몫했습니다. 유목민들의 주력 전술은 말을 타고 빠르게 적을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의 전투를 초원이나 평원 같은 드넓은 곳에서만 치르려 했죠. 그런데 도끼와 둔기는 길이가 짧아 이런 곳에서는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도끼와 둔기를 든 한쪽 병사가 유목민을 공격하려고 해도 유목민은 잽싸게 말을 타고 도망갔으니까요.
희한하게도 이때 또한 필요한 무기는 다름 아닌 창이었습니다. 물론 유목민들이라고 해서 항상 야전에서만 전투를 치렀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 또한 해전이나 공성전을 치르곤 했는데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유목민들에겐 막강한 해군력이 없어 해전은 굉장히 드물었으며 있었다고 해도 그 규모는 늘 작았죠. 그런데 적이 해군이 없으면 뭐다. 나도 굳이 필요가 없다. 그렇다 보니 중국은 대대로 해군력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명나라였는데요. 명나라는 정화가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다녀올 정도로 막강한 해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금령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내 왜구들에게 자주 해안선을 침범당할 정도로 해군력이 약했죠. 또 임진왜란 당시에도 조선의 원군으로 온 명나라의 해군들 또한 조선과 일본의 수군에 비해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나마 해전에서는 활약할 수 있었던 도끼와 둔기는 그 기회마저도 갖지 못한 것이었죠. 반대로 공성전에서는 도끼와 둔기가 꽤 활약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참 애매하고 안타까운 게 중국 역사상 이렇다 할 만한 큰 공성전은 드물었습니다. 또 반대로 중국인들이 유목민들의 성을 공격한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 또한 유목민이란 특성 때문에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말 그대로 정주민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 적었고 한족들은 만리장성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성전이 해전 다음으로 도끼와 둔기가 활약할 수 있는 거의 기회였는데 이마저도 드물었던 것이죠. 그 결과 중국에선 상나라 이후로는 도끼와 둔기는 줄곧 창에게 밀려 거의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둘이 어떤 무기들입니까? 엄청난 가성비와 위력, 도구로서 활약하는 무기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인기만 못 그렇지 중국 역사 내내 사용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짧지만 한두 번의 전성기를 갖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이런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도끼와 둔기가 각광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 비밀을 지금 한번 살펴봅시다. 송나라의 도끼와 둔기들. 새로 출시된 빌더스를 어떻게 알릴까? 고민하던 빌더스 마케팅 담당자가 결국 직접 빌더스로 들고 출연한 남자들을 위한 아디오시 빌더스 광고. 형들이나 빌더스 이야기 좀 할까? 빌더로 했다. 남자들은 어떻게야? 빌더스. 송나라의 도끼와 둔기들. 상나라 이후 중국에서 도끼와 둔기가 각광을 받게 된 시기는 바로 송나라 때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시기도 아닌 송나라 때였냐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도끼와 둔기를 몰락하게 했던 유목민들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이전까지만 해도 도끼와 둔기는 유목민들을 상대하기 불리한 무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 때가 되자 유목민들은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하고서 나타나는데요. 이 강화된 유목민들을 상대하기 위해 바로 도끼가 필요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강화된 유목민이 뭐였냐고요? 그것은 바로 온몸을 중갑옷으로 떡칠한 중장기병의 등장이었죠. 유목민들의 중장기병은 예부터 존재해오던 것이었지만 그 아이씨가 저 앞에 있나? 신월 아이씨가
여기가 화곡동이죠. 화곡 분기점이네요.